자, 상암동 클라스 2교시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월드클래스를 진행하는 이용주 외신 캐스터도 금요일에도 특별히 나와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가 상클 2교시를 더 풍성하게 네. 만듭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도 네,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터. 예. 사실은 금요일날 시간 빼기가 어려운데 예. 오늘 나온 이유는 평소에 이상민 씨랑 어떻게 아 일단 이제 제일 친한 동생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성공했지만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함께 응원을 했던 사이고 그때 많이 밥을 사줬네요 유스케스가. 아 그 항상 얻어 먹으러 다녔어요. 네. 저한테는 안 사주고. 근데 어쨌거나 잘 됐으니까 이제는 올라타려고 내가. 아, 이제 올라타려고. 네, 올라타려고. 아, 이상민 코인에 탑승하려고. 아, 탑승해야죠 지금. 아, 그렇죠. 네. 아니. 그 이용주 캐스터를 통해서 저희도 이상민 네. 씨 연락처를 좀 구해서 저희 섭외를 부탁드렸어요. 네. 네, 오늘 사실 너무 바쁘시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클이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 이용주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아, 형님 놓으세요 이거. 어디? 이용주 캐스터 지금 어디? 어디 지금? 대한민국 섭외 1순위. 아, 요즘에 네. 겸손은 힘들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더니 애가 겸손이 없어졌어. 와 이거 아, 아니 왜 근데 진짜 말하겠지. 친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찐친 바이브가. 근데 아니 이제 방송에서는 정치인 위주로 이제 많이 섭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정치인 성대모사 위주로. 근데 다른 뭐 연예인들 성대모사도 혹시 뭐 하세요? 아, 연예인 성대모사는 나름 레드 오션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양승원 씨도 있고. 그 정성호 씨도 있고 그렇죠. 예, 안윤상 씨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아, 시사풍자인데 정치인 성대모사를 하는 게 주안점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잘 그 예. 시장을 파고 드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프로필을 보니까 네. 신학대생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학대를 다니시다가 오늘 연구를 많이 했는데 거의 이유가 궁금하네요. 특검 같거든요. 오늘 청문회야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민 청문회. 네, 굉장히 좀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아니, 신학대?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종교의 뜻이 원래 있으셨던? 아 제가 신학대를 다니기 전에는 원래 PD가 꿈이었어요. 아, 방송 정말요?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UCC 시대였거든요. 네. 당시만 해도 유튜브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영상 만들어볼까 하다가 이제 나름 뜻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자 신학대 길을 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다른 세상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방송이어가지고 네 지금 제 친구들은 목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네. 그때 목사님이 목사님도 같이 있는 일이지만 네. 우리 대중들을 위해서라면 네. 지금 이 길을 선택하신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네. 설교 도중에 성대모사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 광장에 네. 나간 그분처럼 되면 안 되니까. 위험합니다. 유튜브 아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뭐. 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이게 죄송한 거라고 네. 말하는 게 더 웃기긴 한데 약간 그 용산에 계신 분이랑. 그 약간의 행동이나 풍채나 기본 그 발성이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네. 체구가 비슷하기도 하고 네네. 옷 입는 패션 스타일조차도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헤어도 약간. 네 헤어도. 약간 너무 많이 엮으시려는 것 같은데 앞으로 4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예리합니다. 네. 근데 성대모사계에도 계보가 있어요. 약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최근에는 정성호 씨나 안윤상 씨까지 좀 더 거슬러 가면 최병서 씨, 예. 배칠수 씨. 예. 여기서 배칠수입니다. 이거 뭐 이런 거? 뭐요? 자꾸 뭐 하려고 하지 계속... 마세요. 네. 죄송하지만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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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해보세요. 이용주 캐스터 잘하잖아요. 저도 미국인 아, 미국인 정치. 미국인 정치. 오바마 한번 해볼까요? 오바마. Well, this is not America, and that is America we used to know. The problem this and that is all from Donald Trump. Thank you very much. 네. 굉장히 이용주 오바마 나랑 무슨 소리야? 오바마 태권도 했잖아. 아 맞아 태권도 이거 태권도. 태권도 해야지. 아 미스터 레이, nice to meet you. 네. 미스터 오는 어때요? 기분이 요즘에 정기철 놀러 오세요. 오세요. Alright. 아니 못 받아주고 appreciate it. Alright. 아 못 받네요. 네. 그 지금 대중적으로 네. 이제 성대모사의 네. 계보를
봤을 때 네. 아, 이 사람은 내 라이벌이다. 어, 라이벌.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100만 안티가 양성이 아,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네네.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막 고민 상담 같은 거 할 때 이상민 씨가 성대모사에서 이게 너무 텃세가 세다. 그리고 잘하는 형들이 되게 많아서 나름 기득권들이 있어요.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싹 다 정리했잖아요. 그죠? 아, 그분들이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 다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새로운 시장을 또 재편을 이상민 하면서 이상민 그냥 이제 원톱 체제가 돼 버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그리고 개그맨 이경규 씨에게 조언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그 모 프로그램에서 네. 벌어진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성대모사를 한다니까 네. 몇 개 들어보시고 아 그건 하면 안 돼. 요즘 아니, 스탠드업 코미디 있잖아.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아, 그래도 성대모사 안 돼. 하지 마. 때려쳐. 이러시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만두고 정말 생업에 다른 전선에 뛰어들었다면 오늘 이 상클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경규 선생님 반성하십시오. 오. 네. 2번 카메라, 아니 3번 카메라, 정면 카메라 보시고 이경규 선생님께 한마디 하시죠. 3번 여기. 네. 아, 이경규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렇지. 그때 제가 그만뒀더라면 아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나. 항상 선생님의 말을 반면 교사하면서 반대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생님 건강하시죠. 반대로만. 예. 그렇습니다. 아, 요거 온라인 기사 예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거 짧게 아, 이경규 선생님. 예.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건강 마지막 훈훈한 예. 마무리로 억지로 했다는 네. 느낌인데. 아니 네. 근데 이용수 캐스터가 옆에서 네. 지켜봤잖아요. 네. 초창기에 네. 우리 지금은 아주 전문가지만 네. 초창기의 모습은 어땠어요? 아, 그 성대모사의 그 퀄리티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바뀌었대니까. 심리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네네. 사람이. 그래서 아 잠깐 과거를 얘기할 거 가지고 두렵지 두렵지 너무 딥한 건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네, 아 약간 내성적이고 그랬는데 네, 이제 JTBC니까. 방송 많이 하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면서 네. 외향적으로 조금 많이 바뀌고 오히려 네. 사람 밝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정치부에 예전에 출연했던 고석승 기자가 네. 네, 출연한다고 하니까 네. 너무 고마웠다고. 네. 그때 약간 급하게 이렇게 뭐 그 리딩 같은 거 성대모사 부탁드려도 잘 네. 녹음해서 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 정치부에 네. 욕 좀 해. 너 평소에 욕 많이 하잖아. 정치부의 사람이거든. 아 그래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아직 있나요? 아 저를 부르지 않고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아, 아니 네. 너무 커져서 이제. 아, 제가 국장님께 오늘 한번 보고를 네,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아, 국장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비용을 못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이제 거물급이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돈 많이 받았어요. JTBC 정치부의 그리고 그때 당시 말로 양원보 지금 사건 반장 사이에 보시는 양원보 기자님이. 뉴스룸 그리고 310 중계석이라는 맞아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네, 뭐 잊혀진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때도 이제 많이 이제 애용을 해주셔가지고 아 저한테는 크게 방송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그나마 이제 방송계 관계자들 좀 알아보기 시작할 때 네. JTBC에서 많이 좀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도 뜨겁고 감사합니다. 뭐 갑자기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어디서 네.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은 방송 전반에서 네. 뭐 이렇게 뭐 목소리로만 목소리로만 네. 뭐 대역으로만 뭐 많이 네. 방송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백대현 나와서 왜 모르는 척해요? 목소리 자주 나왔어요. 그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출연하고 계신다고?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네. 이거 기회다 아. 싶었다 안 싶었다 하나 둘 셋. 당연히 그 기회라고 생각했죠. 오. 일단 체형이 비슷하고 먹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이분이 또 보리밥 좋아하시고 그렇지. 또 어떤 고기나 김치찌개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 그래서 목소리만 전구해보자. 그래가지고 당신은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어가지고 아니 의원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전엔 그거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책상 딱 치고 진짜 예,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아 사실 당선되고 난 이에 아, 저분을 빨리 모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업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 딱 들었죠. 근데 이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저 궁금한 게 1주년이 되셨고 이렇게 잘하시는데 네. 혹시 이상민 씨도 조금 달성하지 못한 성대모사가 이 사람 진짜 안 된다. 네. 노력했는데. 많죠. 많아요. 그 최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 네. 그 동명이인. 아, 저한테 막 사퇴하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아니 뭐 가짓권도 없는데 네. 사퇴하라고 그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약간 좀 이게 이게 특징이 많이 없으니까 말이죠. 네네네. 되게 평이하고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아. 네, 이런 분들이 있었고. 힘들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상민 씨가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치,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많이 회자되는 네. 사실 정치 입장이 좋으니까. 가장 큰 핵심은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분들의 인지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열심히 따라한 거니까 그분들이 모르면은, 국민들이 모르면은 따라한 게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안 되고 경기도시장 안 되지만 반면 대구시장님 또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 이거 가면을 두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오늘 그 자감동 클라쇼를 나왔어요. 한동훈이 질문하면 내가 끊어버립니다. 와, 고마워요. 야, 똑같아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맞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 유튜브에서 보고, 야 정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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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저희가 말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써가면 돼요? 네, 네.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굴까? 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입장에서 누굴 것 같아요? 가상으로 그냥 누가 제일 싫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한미일 동맹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네. 그거 방해하는 사람들은 참 굉장히 좀 밉죠. 제가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Today the music died. 우! 아, 근데 왜 노래도 잘해? 잠깐만, 저게 왜 박수 안 쳐? 야, 김은혜 수석 적어놔. 김은혜 수석 적어놔.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네. 노래도 잘해요. 그니까. 아, 진짜. 네. 기본 원래 노래 잘하시네요. 아이고 뭐 음치는 아닌데요. 따라하기 위해서 갑자기 팝송을 부르시길래. 네. 야, 아니 그날 저... 방송을 다 팝송을 연구해가지고. 유튜브니까 네. 사실 말하면 타 방송도 네. KBS 더 라이브에서도. 아 그렇습니다. 뭐 노래를 연 뭐 그러니까, 세 곡인 거를 부르시더라고.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거의 무슨 정부 노래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야. 그렇습니다. 우리 네. 그럼 이제 되게 귀중한 시간인데 지금. 예.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네. 오기님 진짜 똑같아 스트롤러 이상민 씨가 3년 전부터 했던가 그리고 백하늘 바다님 용산 너무 웃겨요 그다음에 또 이상민님이 진행하신다면 정치 뉴스를 웃으면서 볼 수 있겠어요 호복절도할 진행 범카이브님 JTBC가 키운 이상민 크리에이터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백하늘 바다님 다시 한번 상클 이교시 본 중에 영실공이 예. 최고네요 사실 지금 뭐 KBS 나오지 하지만 어려울 때 KBS는 찾지 않았잖아요. 맞지. JTBC가 그래도 그래도 간간히 간간이라도 입에 풀칠은 하게 해줬잖아요. 네, JTBC가. JTBC를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네. 아, K는 자 최근에 저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네. 태욱 씨. 쿵짝이 잘 맞지만. 네. 어려울 때는 모르셨을 거 아닙니까? 전 최욱 씨를 사랑합니다. 아 저도 네. 네네. 네. 네.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존재하는 거 되게 잘하시더라고. 최욱 씨께서 아무 말도 하세요.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면 안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제 귀중한 시간 한번 배워볼 건데. 아 좋습니다. 일단 네. 이윤주 캐스터. 아까 네. 오바마 말고 또 보여줄 게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트형. 네. 전직 위주예요. 왜? 아 현직도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도 가능해요. 조 바이든 한번 해볼까? 네네. Fox. I just met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he sang American Pie to me, and I don't like pie. 오바마가 따라하는 바이든 같은데. 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외국 애들한테 이거 하면 먹혀. 그렇죠. 그래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외국 사람 그 우리도 자막으로 읽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원문을. 네. 그래서 원문을 들어보시면 비슷합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기 트럼프도 한번 해주세요. China, China, that's very lie. I have a good friend of mine. He's a beautiful friend. We have a beautiful golf course and. I like Korea. Yeah. Oh, Kim Jong Rocket Man. Rocket Man is a good friend of mine. 와, 영어 잘하네. 트럼프 대통령님이 재선에 성공하시면 바로 이분 잡으러 올 것 같아요. 네, 네. 넌 지금 현직 대통령이 노리고 있어. 아니 그런 발언은 안 돼요. 보고 있어 지금. 뉴스룸이 아니에요. 네, 네. 용산에서 watching you. 우리나라는 네. 풍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그쵸? 또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발언 들어볼까요 지금? 풍자는 뭐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아닌가 그 하시는 분의 권리입니다.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사랑이란 고맙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직접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혹시 불편하시는 뭐 지지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네. 그분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설정하는 거니까 말씀하실 뭐.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이게 재밌습니까? 정치에 관심도 네. 갖게 되고.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네. 이렇게 정치인 성대모사 사용돼요. 이분들은 좀 네. 싫어할 거예요. 싫어하는데 싫어도 뭐 어쩔 수 있나. 그렇죠. 우리의 권리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 이가혁
진행자님을 보면서 준비한 분이 있습니다. 또 시작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이가역 앵커, 저랑 닮지 않았습니까? 닮았어요. 닮았으니 사퇴하십시오. 몇 번 들어봤어요. 닮았다고. 직접 가봤다고. 황가역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 예. 아, 아니, 제가 닮았다는 말 몇 번 들어가지고. 아, 진짜 닮았네. 닮았네. 1번? 어머. 닮았나요? 설마 방향만 달라. 아유. 어떻게? 검사 시절 사진 아니죠? 오른쪽은. 젊은 시절. 닮았네, 진짜.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 계속 배워본다고 해도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최고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성대모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위험한 방송 같은데. 약간 위험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뭔가요? 일단은 그 뭐랄까 가래 끓는 소리 비슷한. 이런 걸 중간 중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그? 그래서 달걀 좋아하시나?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상암동 클라스다. 그러면 그 상암동 클라스. 이런 식으로 음도 넣어주면 딱 좋습니다. 상암동 클라스 잘 보고 있습니다. 원판치 원스 주현 아니에요? 배우 주현이?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요. 싸가지. 그리고 약간 묻는 투로 하면은 더 성공적입니다. 아니 이거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으면서 특징들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니겠습니까가 진짜 똑같네요. 네,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성대모사 한 번 더 우리 다혜 앵커는 네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 낮게 깔아주십시오. 목소리를 까신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냥 차분한 백다혜 앵커인데요, 지금. 차분한 백다혜로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백다혜. 그렇습니다. 이용주 캐스터, 윤석열 대통령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별거 있습니까? 정치 전광판 안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형님 위험합니다. 국민의 뜻을. 갑자기 유학 떠난다고 그러고 사라지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방미한다고. 방미한다 갑자기. 그러니까 가래 끓는 소리 그리고 약간 질문형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넣어주면 돼요. 왜냐면 또 이게 회식 자리 같은데 약간 좀 장기자랑 같은 그렇죠. 이런 거 알아주면 좋잖아요. 아 좋죠. 그렇습니다. 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조금 하기 그나마 편한 쉬운 원포인트로 하면 좋은 거. 안녕하세요. 무비스타 문 사장입니다. 와. 사람이 문제다. 왜?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라고요? 사람 갖다 놀리지 마세요. 잘갑게 해야지. 예. 좋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좀? 이거는 약간 그 혀를 약간 그 성대를 좀 둥그렇게 하고 공간을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허스키하게 목소리를 좀 내면은 그다음에 턱을 좀 내미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입니다. 네. 앞에다가 악센트를 넣고. 앞에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입니다. 평산 책방 많이 들러주세요. 약간 비슷한 거. 비슷해요? 우리 토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바마 아니에요? 오바마 아니에요? 문바마 아니에요? 안 되겠다. 문바마. 문재인입니다. 네. 약간 턱을 내리고 안에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혀를 말아주나요? 그렇습니다. 말고 그리고 되게 단답형으로. 단답형으로.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누가 안 눌렀습니까? 누가 안 되겠죠? 구독이 문제다. 좋아요. 문제래. 아니 먼저다인데 이제 발음상 그렇게 됐다는 복사기, 거죠. 복사기. 네. 근데 저희가 원포인트 레슨 받는다고 했지만 사실 해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맞아요. 아까도 들어봤죠. 본방송에서 뭐 연설문도 막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말들 안 되는 게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안 하고 계시지만 이것도 엄청 도전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막 천장 보면서 하고 어떨 때는 그 렘 수면 상태에서도 제가 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정신이 나구나. 내가 이제 그 성대모사에 정말 파묻혀서 사는구나.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서울 시장 오세훈입니다. 잘 때도? 예, 잘 때도. 그러고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걸 느껴가지고 잠을 확 깼습니다. 예. 부모님 같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이제 내려놓으셨습니다. 아, 처음에는 내려놓아서. 그 밤에 좀 성대모사 좀 연습하지 마라. 아. 우리가 좀 잘 되지 않겠니? 하다가 아, 그걸 통해서 방송 수입을 또 들어오고 어허. 또 이제 용돈도 드리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 열심히 하렴. 우리 얘기하지 않겠다. 아. 이렇게 또 방임주의로 또 아, 나서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네. TV를 혹시 보시면서는 네. 연습하는 것도 걱정되지만 아, 너무 이렇게 그 유력 정치인들 따라하면 아. 좀 나중에 너 해코지 당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아. 걱정은 되는데 어. 아 뭐 외압이 있지 않겠느냐. 어. 근데 실질적으로 외압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없었고. 어. 네. 아니 그리고 유튜브에서 네. 정치인 성대모사로 노래도 부르시더라고요. 아, 혹시 그렇습니다. 무반주로 한번,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아까 롱 타임하고도 해주셨지만. 네. 그게 있어요. 이, 그 이명박 박근혜 어. 전 대통령이 그 사면 복권 되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 남진 장윤정 선생님의 어. 당신이 좋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네네. 그분은 그 노래를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이 부르는 아. 거예요.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제비 안 되지 원앙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뭐 이런 노래를 제가 와. 아 불렀던.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사면이 좋아. 어, 근데 네. 저 솔직히 약간, 네. 약간 좀 눈시울이 핑 돌았던 게 이 막 네. 뒤에서 네. 아 이렇게 약간 뒤, 무대 뒤에서 우는 광대처럼 아. 어, 약간 표정을 막 구기시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이건 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야, 그러니까 네. 이 화려함 뒤에 또 이렇게 노력을 하게 막 이렇게 네. 잘 음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 표정까지 막 하시면서 맞아요. 하는데. 네. 야 프로페셔널합니다. 아 예리하시네요. 아, 그냥 약간 저 약간 그래서 어. 그 약간 네. 우는 광대 모습 봐서 지금 울 뻔했어 방금. 그럼 어떻게 용돈 좀? 아 저희가 아 뭐라도 좀 챙겨주세요. 동정은 돈으로 달라 그러네. 그러니까 동정은 동정을 꺼면 동정? 돈 줘. 네. 그럼 동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동정은 돈으로 주세요. 기본소득 어떻습니까? 와 대박이다 진짜. 용돈 안 준다? 예의가 없어. 그 저희 예전에 JTBC 네. 인터뷰 하시다가 네. 연결을 또 끊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이재명. 아, 그렇지. 아. 네. 제가 인격 소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 인이어를 빼시면서 호부 장면. 안 돼, 끊어버려. 여기까지만 해.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거 장면. 많은 방송 관계자들을 네. 당황케 했다. 네. 아, 이렇게 계속 지금 피디님이 긴장하고 계세요. 언제 원샷을 잡아야 될지,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정말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꽉 채워진 느낌이 네. 들어요. 유튜브 이교실. 오늘 이 방송 이후로 용산을 많이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아 방송이 사라지지 않을까 갑자기. 아, 용산 가족 공원도 좋고. 아, 네네네. 또 좋은 공간이니까요. 네. 또 없어지면 뭐 또 모르겠어요. 안 도와줍니다. 아, 눈빛이 아, 당신의 책임입니다. 어, 아, 이렇게 쳐다보는데. 더 하고 정치부회의와 사건반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상암동 클래스이기 네. 때문에 네. 보호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한다고 저희 보호 안 해주고 실망스럽습니다. 절대로 되라 이거지. 알바노. 아, 저 사랑하는 동기가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아, 네. 네. 되게 오늘 힘든 날 나왔어요. 아, 많이 어려운 날이에요 오늘. 이형주 캐스터. 네. 또 워낙 친분이 있지만 네. 이상민 씨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좀 하고 싶은 말이나 응원이나 있다면. 상민이가 네. 이제 사랑하는 동생인데 이제 조금 연애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네. 개인적인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이제 좀 삶이 좀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네. 시기 많이 지나갔고 네. 이제 빛을 볼 텐데 네. 연애를 조금 지금 분위기 아침마당 같거든요. 아침마당이지 뭐 사실 뭐. 아니 부모님의 걱정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아 걱정이 돼요. 아, 네. 94년생밖에 안 되셨으니까 네. 뭐. 아, 이제 서른인데 서른입니다. 예. 서른즈음에 예. 네. 부르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려요 노래방에서. 아, 저 또 서른즈음에 또 예. 용산 모드를 하실까 봐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시려고 하네요 지금.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제가 그 머리 넘어 뭐지 한동훈 아 너무 한동훈 너무 어렵다 이거 안 되네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용기 어림도 없습니다. 용산에 한번 오고 싶어요. 그거? 제가 용산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나 지금 여기서 내려내고 지금 제로콜라나 드세요. 그거. 제로콜라를 아, 제로가 없다는 콜라가 없다는 거지. 아 저기 저 스태프 저 사람은 아직도 안 웃네. 그거. 진중한 거 아닙니까? 그거 웃자고 하는 건데. 야 진짜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도 또 뭐 이주희님 샤람이 문제다 크크크. 그다음에 창리님께서 그만 성대모사 시켜요 크크. 아. 네 그리고. 백하는 바람 천재네요. 팬이에요. 젠젠님 너무 웃겨요. 진짜 잘하네요. 172님 너무 웃겨. 아 너무 재밌어요. 남인님. 그러니까 오늘 혹시나 처음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신데 예.
좀 이런 저 진면모를 보여드릴 기회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용종님이랑 샷이 네. 잡히는 거 봤는데 저희 부부 같네요. 아, 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지금. 다다다다다. 네. 이상민 내외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도 연습할게. 뭐요? 너에게 맞출 수 있는 알겠습니다. 사람을. 아, 여사님을 아, 위험합니다. 네네네네. 아. 자 벌써 시간이 이제 20분 넘게 네. 지났는데 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하나만 질문 더 드리고 네네네. 싶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상클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카메라 보고 해달라고 요청 드릴 건데 그 전에 네. 실제로 이거를 한 정치인을 만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 뭐 한동훈 장관 했는데 한동훈 장관을 어디 행사에서 만났다고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멘트를 해줬다거나. 네.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주에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제가 진짜요? 이재호 전 국민의힘 상임고문. 아, 현 상임고문이시죠. 만났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서너 번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아, 이 MB를 좀 만나게 해달라.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 나와.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첫 이제 자매 끝에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자택으로? 아니요. 그 저기 청계천 앞에서. 저희 본인의 상징적인 청계천에서.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찾고 너무 많아서 예. 찾고 있어요. 그 이상민이를 만나려고 해요. 내를 따라하는데 그래. 예. 내가 한마디 해주려 그래요. Boys be ambitious. 아, ambitious. 예. 뭔 뜻이에요? 아, 야망이요. MB처럼 되라. 아, 예. MB처럼 되라 이거지. 야망이요가 뭐야? 아, 야망이요. 그 야망이 세월이고. 죄송합니다. 유인촌이. 네, 그거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분을 좀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MB입니다. 그러면 이제 허허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본인 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 상암동 클래스 두 분이 같이 나와주시면 MB와 우리 또. 이상민 씨가 같이 나오시면 정말 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는데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없어집니까 프로그램? 만나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네. 들어봐. 아 그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아마 되게 불쾌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러 이유로. 아 오늘 정말로 귀중한 사실 네. 아침 일찍 네. 이렇게 막 목소리 목을 갈아 가시면서 이 가면 뒤에서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오늘 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번 카메라가 아마 정면 카메라일 텐데. 상암동 클래스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요즘에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나왔는데 거기 OST가 그 OST 격인 노래가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라는 노래예요. 와서 사랑을 찾아라. 오늘 상암동 클래스가 약간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와서 어떤 기쁨과 어떤 해악의 깊이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집이 아니었나. 감동적이다. 그래서 상암동 클래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 안 해주시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잡아가야 됩니까? 그거 안나 참 구독 좋아 빠르게 가. 아 감사합니다. 완벽한 마무리. 네, 자 클로징 음악 네. 주시죠. 자 백다영 그 마무리 해주세요. 네, 유튜브로만 볼 수 있는 상클 이교시는 매주 월수금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면 상클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네. 어퍼커로 갈까요? 상클하세요. 네. 자, 가시죠. 오늘도. 오늘도 상클하세요. 상클하세요. 좋아. 상클하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예, 뭐 밥 먹으러 가요. 못 알아듣는 거야.